이런 거뭇한 색소 침착도 많이 개선이 됐죠. 자,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과연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건강나눔약사 정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약국에서 파는 미백의약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사용법부터 안전성 문제까지 꼼꼼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 크림을 필두로 외용제 마케팅에 동아제약이 꽤 힘을 싣고 있어요. 멜라토닌 크림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 2%짜리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자인 미백크림 도미나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 4%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이드로퀴논이 어떻게 해서 우리 피부를 밝게 만드는지를 알아보면요, 자외선을 받다 보면은 안에서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성을 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티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에는 이 티로시네이즈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식인 거죠. 바꿔 말하면 생성된 멜라닌을 직접적으로 없애는 작용은 아닙니다. 뭐 보조적으로 그런 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작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적용 대상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의 색소 침착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착색 흉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드름 때문에 착색된 흉터라든가 아니면은 수술 후나 다친 흉터에도 착색이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어쨌든 멜라닌 과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의외로 팔꿈치나 무릎 등의 색소 침착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팔꿈치나 무릎이 거뭇거뭇해지신 분들도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점 같은 곳에는 써봤자 효과를 보시기가 어려워요. 점은 단순히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안에 멜라노사이트라는 멜라닌 색소를 가득 품고 있는 세포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사용 방법은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 색소 침착 부위에만 톡톡 찍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피부 전체에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용하라는 유의사항이 있는데, 우리 뭐 체표면 면적의 10%면은 사실 상당히 넓은 부위죠. 못해도 팔 하나 면적 정도 될 텐데 굳이 유의사항이 없더라도 그렇게 많이 쓰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기초 화장품을 바르시고 그 위에다 덧바르시면 돼요. 근데 외출 전에는 꼭 하이드로퀴논을 바르시고 선크림을 덧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꼭 옷으로라도 잘 덮어주셔야 돼요. 자외선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강조를 드리면, 지금 이 문장들은 모두 멜라토닌 크림에서 발췌해온 부분들인데요, 최소한도의 햇빛 노출로도 멜라닌 생성 작용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약효만 떨어지는 거면 다행인데 적용 부위가 햇빛에 노출된 후에 피부가 변색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외선을 받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분이 착색이 돼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외선 받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위라면은 저녁에만 바르시도록 하시고요, 낮에는 바르지 마세요. 사용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 동안 사용했는데도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중지하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효과는 당연히 좋은 편입니다. 개인적인 사용 사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효과들만 봐도 기미나 주근깨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뭇한 색소 침착도 많이 개선이 됐죠. 자,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과연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가? 자, FDA와 유럽 EMA 이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어떻게 허가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FDA 같은 경우에는 2%짜리만 일반 의약품으로 허가하고 있고 4%짜리는 처방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조금 더 빡세요. 아예 하이드로퀴논 사용을 금지한 국가들도 있고 또는 제한적으로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유럽 EMA가 FDA보다 더 보수적인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하이드로퀴논 크림 자체도 발진이나 피부 자극감, 불편감 같은 거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벼운 부작용 뿐만이 아니라 어크로노시스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과하게 오히려 색소가 침착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장기간에 높은 농도의 하이드로퀴논을 사용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피부에 검은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그 피부 질감도 변하는 부작용입니다. 당연히 고농도로 남용하는 거는 지양을 하셔야 되고, FDA 같은 곳에서는 이제 4%짜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럽에서 사용 금지한 이유가
암의 위험성이 있다, 발암성이 있다. 인체에서의 발암 증거는 딱히 없기는 해요.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좀 확실하게 발암성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이유로 금지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보통 이런 외용제들은 농도가 높을수록 또 효과가 좋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고농도를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미나 크림이 4%짜리를 열심히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화제약에서는 멜라토닌 2%짜리를 오히려 같은 동화제약 제품인 4%짜리 멜라노사보다도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유들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2%짜리도 효과는 있고 오히려 안전성은 더 좋기 때문이죠. 자, 한바닥으로 정리해보면 하이드로퀴논은 타이로시네이즈 효소 차단으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사용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꼭 유의하시면서 1일 1번 내지 2번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효과는 분명 좋은 편이지만 피부 자극이나 발암성 같은 그런 안전성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2%짜리 농도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2%짜리 제품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얇게 발라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멜라토닌 크림, 도미나 크림으로 대표되는 하이드로퀴논 크림을 좀 설명드리고 관련된 사용법과 유의점을 같이 말씀드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옷차림도 얇아질 거고 자외선으로 인한 이런 색소 침착에 점점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항상 미연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의약품을 사용하셔야 될 때는 꼭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